새틴 스티치 알려드릴게요. 꽃잎에 사용된 새틴 스티치인데요. 꽃잎이 대부분 모양들이 윗부분은 넓은데 밑에 부분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새틴 스티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길이로 내리다 보면 윗부분이 좁기 때문에 예쁘게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새틴으로 면을 채우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꽃잎을 한장 정하시고요. 저는 여기를 할 거예요. 이 꽃잎의 중심에 먼저 선을 그을 거예요. 자, 그어볼게요. 새틴은 결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이 꼬인 채로 바늘을 내리는 것보다 살짝 정리를 해서 잘 펴놓고 바늘을 내리시는데, 이 상태에서 바늘을 내리려고 하면 도안의 라인이 안 보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쵸?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기울기도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이 꼬일 수도 있고, 잘 정리된 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실의 사이에 그냥 바늘을 이렇게 딱 내리세요. 그렇게 하면 실도 꼬이지도 않고 내가 정리한 대로 예쁘게 잘 바늘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칸 이동을 해서 또 바늘을 올려주세요. 자, 올리고 처음에 그었던 길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이보다 조금 짧게 내릴 거예요. 자, 내리는데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은 선에 뒤쪽으로 숨겨서, 실 뒤로 바늘이 숨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하시면 되세요. 다시. 자, 바늘 올려서. 이번에는 길게 처음에 그었던 실 옆에 바늘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짧게 한번 줄일 건데, 먼저 짧게 그었던 이 선하고 똑같은 위치에 내리시지 마시고요. 약간 엇갈리게 해서 더 조금 짧게 올라간다든지, 더 길게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면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잘안 되시면 연습을 해보시고 원본에 채우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길이감을 조절을 해가면서 면을 채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반을 채워봤고요. 나머지 반도 한번 채워볼게요. 해서 같은 게 이제 밑에 폭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실 기둥 뒤로 바늘이 내려갈 수 있게 숨겨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새틴을 하실 때 너무 따닥따닥 붙이면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더군다나 잎사귀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 가실 필요는 없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원단에 한 구멍 정도씩 옆으로 이동을 해서 확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예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바늘 뒤로 내려서 키우고,
실 뒤로 또 한 번 숨겨서 바늘 내리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어줄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윗라인에서만 바늘이 움직였어요. 이 도안 라인을 따라서 이 밑에까지 내려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안을 위에 라인에서, 굴곡이 지는 위에 라인에서만 바늘이 이동을 해서 면을 채워줄 수 있게 하시면 예쁘고요. 자,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세트는 면을 채우시는 게 완성도가 높습니다.